자, 봅니다. 명제역 대우대 가만히. 네. 됐죠? 네. 자, 명제역 대우 대우대 있는데 이거 뭐야? 아유. 미안하다. 이거 뭐야? 미안해. 자, 명제 옆에 있는데 역하고 대우부터 봅시다. 역은요, 역은 이미 너가 뜻을 알고 있어. 맞죠? 역이라는 건 뭐 역지사자에도 썼고, 맞지? 그러니까 역이라는 거는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 P가, 그러니까 이거야 당연히 참인 명제겠지만 나는 잘생겼다 라는 말이 아니야. 자, 봐봐. 말이 어려워요. 말장난 이런 게 원래 어려워. 그러니까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는 명제는 맞죠? 참입니까? 그 집입니까? 참이죠. 모든 정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맞죠? 그럼 그 역은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맞죠?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그럼 이거는 명제는 맞지만 거짓이 명제죠. 맞지? 그럼 애들이 여기서 의문을 가진 게, 쌤, 원래 기본 명제가 참이라면 그 역은 거짓입니까? 자, 모릅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해봐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언급되겠지? 자, 무조건 성립하는 것도 있긴 있어. 그런 것도 내가 설명해드렸지만, 일단 기본 명제에서 있을 때 그 역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다 없다. 명제를 보고 판단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원래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안다고 그 대우, 그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 확인해봐야 돼, 맞지? 맞나? 자, 역은 먼저 알아요. 지금 여기에 내용이 좀 빠졌는데 알고는 계세요. 지금 너 교육과정 바뀌면서 바뀌었는데 봐봐.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 밑에 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럴 필요는 없어요. 자, 봐. P면 Q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됐니? 됐죠? 이게 원래 기본 명제지. 원래 이게 기본 명제 나왔지. 맞나? 알아? 그럼 이 역은 어떻게 돼요? 역은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책 가운데로 하자. P이면 Q입니다. 이게 기본 명제 나왔지. 맞나? 얘와 역관계. 역. 서로 역관계겠죠? 역관계는요. Q이면 P입니다. Q이면 P입니다. 역도 얘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정이 뭔지 알죠? 부정. 부정하면 앞에 뭐 붙였죠? 나. 맞지? 봐봐. 둘 다 부정합니다. 둘 다 부정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나 P이면 나 Q이다가 네. 맞아요? 얘 부정하면요 나 Q이면 나 P이다 맞죠? 그럼 얘들 둘이도 무슨 관계야? 역입니다. 맞죠? 그리고 알아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나왔지만 지금 없어진 내용이 있거든요. 자, 이것도 그대로 알아보세요. 쌤, 얘와 얘 관계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 빠져있죠? 맞지? 얘와 얘 관계는요 앞으로 E라고 합니다. 알겠어? 진영이 머리 있는 거. 자, E라고 합니다. 왜 웃기네? 아니, 진영이 삐지네. 재밌네? 자, E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알고는 계세요. 언급은 안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세요. E라고 합니다. 부정이랑 E랑 달라요. 아니요, 명제의 E야. 부정은 그냥 어떤 P가 부정되는 거고 얘들을 통째로 부정한 놈을 E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쌤, 봐봐. 요렇게 만들었죠, 요렇게. 맞나?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얘는요, 잘 들어. 얘는요, 쌤, 얘는 위치를 바꿨어요. 일단 Q가 먼저 나왔으니까. 위치도 바꿨고 뭐도 부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갔다 생각하면 되죠. 역 한번 하고 E도 한번 했다 맞지? 맞니? 네.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르냐면 대우라고 부릅니다. 대우. 알겠어요? 당연히 얘도 뭐다? 대우관계죠. 서로서로. 맞니? 맞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우야. 대우. 대우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자, 대우는 뭐냐면, 자, 원래 명제가 있죠. 원래 명제가 있죠? 맞나? 그게 여기 있죠. 그 다음 E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도 있어요. 원래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언니, 네. 원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쌤, 명제와 대우는요, 명제와, 기본 명제와 대우는 항상 참, 거짓이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면 얘는 무조건 참이야. 얘가 거짓이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야. 봐봐, 내가 이렇게 하면 말 잃었다. 내가 말을 이렇게 해줬어. 자, 정사각형이 아니면 이등변 사각형이 아니지. 하면 이제 머릿속에 잠깐만요 이래 되잖아. 맞지? 3의 약수가 아니면 6의 약수가 아니다. 참의 거짓이야. 바로 안 나와요. 맞지? 3의 약수이면 이렇게 나오면 좀 편한데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하고 하면 헷갈리잖아. 무슨 말 이해돼? 니가 맨날 가까이 등위를 자 갑니다. 항상 잘 들어.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일치해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그래서 얘와 얘는 대우관계다. 대우관계는 항상 참거짓이 같다. 그러면 쌤 여기 이가 없어서 쌤 하지만 얘와 얘도 대우관계죠. 실제로 얘와 얘도 서로 끼리는 대우관계지. 얘하고 이게 여기죠. 얘 기본 명제라 치면 얘가 여기지. 얘는 이지. 맞나? 얘와 얘도요 위치 바꾸고 역한 저 뭐야 부정한 거야. 맞지? 그러면 얘들도 뭐야 서로 대우관계지. 맞다. 대우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성립해야 해. 대우관계는 얘와 얘의 대우관계는 항상 뭐가 성립한다? 참거짓이 일치한다.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란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네. 지금 그런 내용 다 빠져있잖아. 자, 일단 얘와 얘도 참거짓이 일치하고요. 얘와 얘도 참거짓이 일치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가 참입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거는 몰라. 해봐야 돼.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다. 그럼 무조건 맞는 말이야. 알겠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금방 뭐라고 얘기했어? 삼각형이 아니면, 아니, 정사각형이 아니다. 되게 귀찮아서. 정사각형이 아니면,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데, 이거 헷갈리잖아. 맞지? 그러면, 어차피 얘 항상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는 애가 대우관계였지. 그러면 이거를 부정 풀어버리고 앞에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뭔데?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러고 바뀌겠지? 맞나? 얘도 부정 풀어버리고 뭐 해주는 거야? 역. 그러면 어떻게 돼? 정삼각형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얘는 알지? 이등변 삼각형 보고 정삼각형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쌤 얘가 거짓이니까 얘도 거짓이야. 이렇게 찾는단 말이야. 앞으로 찾기가 힘든 거는 뭐를 생각해보고 대우를 생각해보고 정리한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 나는 잘생기지 않지 않았다 하면 맞지? 뭐 저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당연히 내가 얘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당연히 참겠죠. 일단 잘생기지 않지 않아. 부정이 거짓이겠죠? 자 일단은 이등변 삼각형 이런 것처럼 꼬여있는 케이스는 어떻게 해라? 대우를 써서 풀면 풀릴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이 내용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자 봅니다. 비율법과 상관도 봅니다. 맞죠? 맞나? 맞아요. 기류법이 뭐냐 하면요 그 밑에 확인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거 보이죠? 맞지? 네. 기류법이 뭐냐 하면 일반적인 증명법이 많아요. 증명법이 많은데 기류법이란 말은 내가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거를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서 너무 힘든 거야. 맞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증명하냐면 잘 들어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해보자. 해보고 풀어보자 이 말이야.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해보자 라고 가정을 하고 정면 쭉 내려가는 거야. 다시 루트 2는요 원래는 어때요? 무조건 무리수가 알고 있죠? 루트 2가 무리수인 거 증명해보래.
이렇게 나왔어. 근데 루트가 무리 쓰고 내가 어떻게 증명해? 이게 약속으로 통행한 건데 내가 탈락하기 힘들잖아. 맞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가 유리수라고 가정해놓고 풀어볼게. 그럼 틀린 부분이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다시 귀를법이라고 하면요, 내가 자 명제에서는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무리수라 했지. 결론을 부정해버려. 됐나? 무리수의 부정 유리수일 거 아니야. 맞지?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는 거야. 쭉 됐나? 쌤 지금 정리 안 할 건데 한번 봐봐. 그거는 쌤이 학기 중수 가면요 학교 교과서 안에 문제가요 그 증명이나 이런 거는 너무 방법적으로 할 게 많고 너무 매우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 증명을 가지고 시험을 낸다면 그 학교 교과서에 있는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100%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 내용은 나중에 풀어줄 겁니다. 증명을 다 도와줄 거야. 일단은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서 합시다. 내가 절대 쓰기 귀찮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봅시다. 루트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돼 있지. 맞나? 그럼 내가 뭐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루트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푸는 거야. 이미 규율법 쓰는 거야 이제. 맞지? 루트2를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유리수는 당연히 뭔데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유리수의 정의가 뭔지 알죠? 맞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야. 자, 분수로 나타냈네. 맞아요? 맞나? 그걸 정리해보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정했더니 누구 따라가보세요. 2는 m제곱분의 n제곱이다 이거 나오나? 그럼 양변에 m제곱하면 n제곱은 2m제곱이다 이거 나오나?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설명 채워줘야 되겠지. 루트 2는 m분의 n이래요. 그래서 봅시다 쌤. 마지막으로 했거든. 자, 그러면 얘 제곱했다? 맞지? 자, 제곱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얘기 안 했대요. 요거 m분의 n이지. 약분된 상태야 되지. 당연히 약분이 된 상태야 될 거 아니야. 했던 걸 보고 우리 뭐라 몰라요? m과 n은 서로서라고 그러지. 맞아요? 서로서가 뭔데요? 더 이상 약분 못한다. 하지만 원래 서로서 뜻이 뭐야? 소인수가 겹치지 않는 거지. 서로 소인수가 다른 거잖아. 다 8도 쪽에 보면 소인수는 2밖에 없어. 맞지? 그러니까 걔를 보니까 서로서가 겹치지 않는 게 약분되는 게 없대. 됐지? 자, 문제의 포인트는 얘예요. 그냥 보세요. 이 문제 거는 이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응측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일단은 보자. 그러면 내가 일단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이건 승계해야 되고 당연히 이건 서로서겠지. 그냥 풀어버려. 양변 제곱하면 얼마 돼요? 이래서 나옵니까? 양변에 m 곱했어. m 제곱했어요. 맞나?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쌤 얘는요? 얘는 무조건 뭔데요? 2의 배수겠죠? 그거 아침에 잠깐 볼래요? 봐봐. 뭐할까? 얘 지금 뭐하나 했지? 봐봐. N제곱 무조건 2의 배수지. 맞아요? 네. 맞나? 네. 그러면 N제곱이 무조건 2의 배수라는 말은 N은 무조건 2를 갖고 있다는 말이지. 맞아요. 원래 증명이 좀 짜증나. 봐봐. 내가 말로 그냥 적어줄게. 봐봐. 이거 복잡했어. 얘가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어떤 수에다 2를 곱해서 만들어준 숫자잖아. 그래서 n제곱은 무조건 2의 배수야. n제곱이 2의 배수라는 말은 n도 무조건 2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 내가 m과 n은 서로 다른 서로서야. 지금 이거 루트가 없단 말이야. m과 n은 유리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 2가 있으면 되긴 되겠지. 맞지? 근데 루트 2는 지금 못 넣잖아. 그러니까 n은 무조건 2의 배수란 말이야. 쌤, n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n은 무조건 2의 배수예요. 맞지? 그러면 쌤, n은요 내가 2k를 넣어도 돼요 안 돼요? n 2의 배수라며. 그럼 n은 무조건 2로 나눠진다는 말이잖아. 그럼 n은 무조건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n을 2k로 나눠도 상관은 없다. 그럼 이걸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볼까요? 그러면 2m제곱은 뭐 돼버려요? 4k제곱 돼버리나? 그러면 이걸로 약분하면요 m제곱은 다시 뭐 돼버려요? 2k제곱이 되나? 그러면 m제곱은요 무조건 또 뭐 돼버려? 2의 배수가. 맞아요? m제곱도 2의 배수지. 그럼 내가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그러면 n제곱도 2의 배수고 m제곱도 2의 배수란 말은 n도 2의 배수고 m도 2의 배수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무슨 생겨버리죠? 약분됐거든. 원래 내가
시작했지. 했는데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다시 뭐가 돼? 약분되는 숫자로 나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맞죠? 따라서 쌤 면세를 받아보니까 얘는 선호수가 아닌 거로 나왔죠. 따라서 증명 과정에 뭐가 생겨버린 거야? 모순이 생겨버린 거야. 아, 그래서 쌤 내가 윤두이를 유인수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버렸더니 모순이 생겼네요. 따라서 절대 룩두이는 뭐가 아니에요? 유리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룩두이는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규리법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당연히 이거죠, 이거. 요거에서 모순도 걸리는 겁니다. 맞죠? 그럼 문제마다 귀찮은 게 많겠지. 내가 찾아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책에 있는 걸 다 증명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 나오는 증명에 관한 문제는 거의 안 볼 겁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지금 증명한 거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공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됐죠? 이해됐나? 그럼 기르법이 뭔지 알겠어요? 다시 기르법이라는 거다. 어떤 명제 또는 그 명제의 결론을 뭐 해버리는 거야? 부정해놓고 가정으로 놓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풀다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마지막에 모순이 생기더라. 아, 따라서 내가 가정 세운 게 틀렸구나. 맞지? 그러니까 원래 게 맞는 말이구나 로 증명을 시켜주고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됐나? 일단 그런 게 있더라. 그 다음 3단 논법 보입니까? 맞지? 3단 논법의 대표적인 사람 한 명 있잖아. 뭐 있어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처럼 뭐라 했어?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나도 죽는다. 맞지? 이게 뭐냐면 이 명제가 세계가 엮을 수 있을 때 P이면 Q이다. 나는 사람이다. 맞지? 근데 사람은 죽는다지. 그러면 나는 죽는다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3단 논법이야. 명제 P가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에서 바로 R로 가도 참이다 라고 하는 거지. 말뜻 이해돼요? 맞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3단 논법 문제는요 내가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 겁니다. 알겠어? 그대로 풀면 3단 논법 문제는 거의 다 풀립니다. 쉽게. 자,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라. 됐나? 이거 뭐 참거시는 좀 이따 찾기로 하고 역과 대우는 금방 읽을 수 있겠죠. 맞나? 역 한번 해볼까요? 역 뭐죠? 역 한번 읽어보자 그냥. 어차피 너 세워도 나 그냥 귀찮아서 못 쳤잖아. 정답. 역 뭔데? 역 한번 읽어봅시다. X는 Y이면 X제곱은 Y제곱이다가 맞나? 그럼 이렇게 읽어주죠. 글쎄 간단하게 X하고 Y이면 X제곱은 Y제곱이다. 이게 지금 뭔데요? 여기죠. 대우는요. 얘가 역도 하면서 부정돼요. 그러니까 뭐 이래가지고 이해됩니까? 말도 이해돼요. 근데 저 화살표 저건 당연히 이면 이다 그죠? 되겠어요? 해볼까요? 참고하셔야 되죠. 쌤, X랑 Y랑 같으면요. 두 개가 똑같은 놈이래요. 그러면 그 둘을 제곱한 놈도 같대. 맞아, 틀려. 맞아, 틀려요. 3이죠. 맞지? 그럼 쌤, 얘는 X랑 Y랑 같지 않으면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지 않대. 뭐 헷갈린다, 맞지? 그럼 원래 봐. 어차피 얘랑 얘랑 뭡니까? 참고하시는 일치할 거니까. 맞아요? 그럼 해볼까요?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으면 X랑 Y랑 같나? 뭐 있어요?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여기 2 집어넣고 둘 다 4지. 하지만 같진 않아, 맞지? 따라서 원래 거 뭔데요? 이해됩니까? 원래 돼요? 돼요? 자, 이런데 이제 적어 넣는 거야. 네가 이거 왜 안 되는지 알잖아, 맞지? 맞아요? 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고. 반례. 얘가 왜 안 되는지 적어 놓는 거야. 명제는 말장난이기 때문에 반례는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는 거 아는 거나 적어 놓으면 되지. 어떤 거?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이다. 뭐 X가 마이너스 2고 Y가 2다. 맞나? X에 마이너스 1이면요 Y가 1이면 이건 성립해. 원래 반례라는 게 한 번만 더 할게요. 반례라는 건요
말례라는 거는요, 이거야. 가정에는 참여해야 되지만 결론이 안 되는 거. 이거는 무조건 만족하지만 이거는 만족 못하는 거. 그게 발레야. 어떤 거?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하고 1 집어넣으면 얘는 성립하지. 만! 같진 않잖아. 맞지? 이런 걸 보고 발레라고요. 발레를 적어놔야 돼. 명제에서는 발레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 발레를. 그러니까 발레가 공식으로 나온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아요, 명제 파트가. 알겠니? 두 번째 거 볼까요? 여과 읽어볼까? 여. 어, x 플러스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0보다 크고 y는 여기다. 맞아요. 이게 뭐다? 여기 나왔지. 됩니까? 참여 거짓이야.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냥 얘기해보는 거죠. 누가 지금 공부하는 거야, 어차피. 같이. 레온처럼 벽 보고 터뜨리게 아닙니까? 거짓 아니야, 기장, 맞지? 발레를 얘기해주죠. 그래야 애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맞지? 아, 저런 게 있구나. 저걸 때문에 안 되구나. 이게 돼야 되잖아. XY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1 해도. 그렇지. 발레, 이거 거짓입니다. 거짓인데요. 그 발레가 뭐냐면. x가 2고요. y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성립해요. 맞지? 근데 얘는 성립해 안 해요? 안 해요. 어, 발레 맞죠? 이렇게. 저거 나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된다니까. 근데 거짓 했는데 답은 거짓인데 이게 왜 거짓이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발레를 알아야 돼. 되겠어요? 대우 볼까요, 대우? 대우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 플러스 y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의 대우. 대우는 뭔데요? 위치 바꾸고 부정이지. 맞지? 저거 위치 바꿨다. 그럼 이거부터 읽어야 되겠네? 근데 부정돼야 돼. x 플러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돼요. 이면 이렇게 가야죠. 맞지? 맞나? 맞아요. 그 뒤에 뭐라고 생각해? 한번 읽어보세요, 쌤이. 이거도 부정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실수 많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한 거야. X가 0보다 작거나, 알겠어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작다. 이 말이잖아.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우리 반에 모두 잘생겼다의 부정은 못생긴 애 한 명도 있다는 거지. 다 못생겼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크다에 이거 둘 다 0보다 크다지. 뭐 이거니까 교집합 공통 둘 다 0보다 크다의 부정은 둘 다 0보다 크지 않은 수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작다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라도 0보다 작은 수가 있다잖아. 부정은 그래서 뭐라 해야 돼요? 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나? 알겠어요? 그럼 봐봐. 요렇게 보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나 이거나 배우나 어차피 답은 똑같지만 둘 다 보기 쉬워요 지금. 참입니다. 참. 맞죠? 어떤 수를 집어넣어 참이다. 참인데는 발레를 들 이유가 없죠. 왜? 없으니까. 항상 만족하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168번 볼까요? 맞죠?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증명은 하지 않는데 증명이 어떤 증명이야? 자, 168번 이따 봅시다. 네, 문제부터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말하시오가 증명이 간단한 쌤 해줄게요.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말하시옵니까? 대우라고 하면 저거 없어. 대우 말이야. 자, 하나만 잠깐만. 홀수의 부정은요? 홀수가 아니다 라고 적어도 되지만 짝수라고 적는 게 맞죠? 맞지? 맞나? 그러니까 대우 적어봅시다. 뭐라고 읽어야 돼? 선생님 영어 짝수에 영어 수예요.
고등학교에서는 0도 짝수로 가정으로 두는데, 그러니까 그건 짝수라고 가정을 두는 게 아니고 두지 않는데, 뭐 음의 정수, 양의 정수에서는 짝수, 오음수를 둘 때도 있어요. 근데 0은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0은 더하면 더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원래는 짝수나 홀수는 다 자연수에만 얘기하는 거야. 적었어요? 증명해볼까요, 선생님? 그냥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이거 맞잖아요. 근데 누가 맞는 거 알 건데 이거 부정, 자 증명, 저 뭐야 대우면 돼요. 대우만 해보자.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다지. 맞지? N이 짝수면 N제곱 짝수다 아닌가? 그럼 당연한 말이잖아. 맞지? 증명하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하자.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래요. 됐나? 증명하고 봅시다. 증명하니까요. N이 짝수라네. 맞나? 짝수라면 N은 2K라 둘 수 있다. 맞지? N은 무조건 2가 있을 거야. 맞죠? 그러면 N제곱은 얼마 돼요? 이거 적지 마세요. 그 풀이 그렇게 잘 돼 있을 거야. 어이, 뭐야. N제곱은 뭐가 돼요? 4K제곱입니다. 맞죠? 그럼 4K제곱은요? 2 곱하기 2K제곱 당연히 맞지? 앞에 2가 붙었다는 말은 무조건 얘는 뭐다? 따라서 N제곱도 작수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증명이니까 증명은 생각보다 안 적는 버릇 안 하면 못 잡아요. 맞죠? 저는 규율법을 사용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증명한 거예요. 그냥 일반 증명법입니다. 규율법 아직 안 나왔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기류법입니까? 맞나? 아까 이거 했던 건데. 자, 봐. 일단 부정부터 말해볼까요? 부정입니다. 대우 아니고. 루트 2 플러스 1은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한다며. 어? 루트 2 플러스 1은 유리수가 아니다지. 맞지? 이거의 부정은 뭐냐고요? 유리수가. 유리수이다지. 루트 2 플러스 1은 유리수이다지. 그럼 얘를 증명해버리는 거지. 맞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얘를 유리수 증명해버리는 거지. 근데 뭐 증명은 쌤이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됐나? 그걸 이제 증명한, 루트 2는 유리수입니다. 얘를 증명 쭉 나가면 되는데, 어차피 모순이 생길 거거든요. 됐어요. 별로 크게 지금 당장은 알았진 않아요. 어차피 하나도. 자, 중요한 건 됩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 푸는 요령 알려주세요. 상단 놓고 보죠. 맞나? 네. 이거 나중에 먹어요. 이거는 고르는 거니까. 이거만 보세요. 자, 선생님 여기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어 없어요?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어 없어요? Q. Q. 그러면 말아. P이면 Q가 맞나? 연결합니다. 이까지 다 해요. Q면 뭔데요? 아다리지. 아다리지. 근데 내가 아우고 배웠잖아. 대우도 참가거지 성립한다 했지. 대우도. 그럼 어떻게 돼요? 대우도 참가거지 증명하니까 다 바꾸면 돼. 이거 다 바꿔버리면 돼. 단 부정 붙여서. 대우가 뭔지 알죠? 역과 이를 같이 쓴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내려오면 R, 그 다음에 R Q, 그 다음에 R P죠. 자, 항상 두 가지 적고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항상입니다. 자, 그러면 쌤 이거 왼쪽으로는 없어요. 이거 왼쪽으로 나오면 다 틀린 말입니다. 알겠어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하는 애들도 있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옳은 겁니다. 그럼 볼까요? P면 나가리 돼. 잘 봐. P면 나가리 돼. 그러면 P면 나갈 만디. P이면 나갈 맞아 틀려. 맞죠? Q이면 P래요. Q는 얘밖에 없지. QDP가 있어 없어? 없어. 몰라요.
R이면 P돼요. R 어딨어? 여기 있네. R이면 P돼. R 없지. R 뒤에 P는 없어. 나 P가 있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가 말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는 PQR만 쳐다보지만 이게 말로 해놨단 말이야. 수학 성적을 잘하는 애는 컴퓨터를 잘한다. 컴퓨터를 잘하는 애는 과학을 잘한다. 과학을 잘하지 못하는 애는 컴퓨터를 잘한다. 뭐 수학을 하지 못한다. 이런 나와요. 다음 점 옳은 것은 이름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막 섞여 나온다고. 수학을 잘하면 컴퓨터 잘한대. 컴퓨터 잘하면 축구를 잘한대. 뜬금없이. 근데 이게 문제에서 준 거야, 조건이. 축구를 잘하지 못하면 수학을 잘하지 않는데. 아, 축구를 잘하지 못하면 뭐 영어를 잘한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수학을 잘하면 영어를 잘하나? 막 이렇게 막 묻는다 말이야, 문제에서. 그게 말로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해.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문제 나오면 수학을 A, 뭐 컴퓨터를 B, 축구를 C 해놓고 내가 기호를 이렇게 표시한 거야. 알겠니? 자, 일단은 R 뒤에 P가 있어 없어? 요것만 딱 본다 했지. 요거 왼쪽으로 안 돼? R 뒤에 P가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두 줄입니다. 딱 요 두 줄만 쳐다보는 거야. 이거 두 개 연관성도 없어요. 알겠지? 네. 그 다음에 R 뒤에 나 Q 있나? 네. 예. 답은? 답은? 네. 이해됩니까? 모르죠. 항상 참인 것만 모르래. 항상 참인 건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요. 저기 뭐 저기 저런 PQR 말고요. 4개, 5개 나올 수 있어요. 4개, 5개 나올 수는 있지만 보통 많이 봤자 4개. 알겠어요? 네. 뒤에 나오면 돼요? 네? 뒤에 나오면 돼요? 네, 무조건 뒤에만 있으면 돼요.